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컴팩트 콘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컴팩트 콘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믹서와 콘솔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믹서와 콘솔은 아주 간단한 거죠. 페다수가 작고 인아웃이 작은 것을 이제 믹서라고 얘기를 하고, 좀 큰 규모의 믹서를 우리는 콘솔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컴팩트 콘솔이잖아요. 컴팩트는 작은 거죠. 최근의 동향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오퍼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게 또 익숙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최근의 음향의 그 콘솔의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M32를 살까요? M32R을 살까요? 라는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전이에요. 예전.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바뀐 건 맞아요. 예전에는 굳이 M32R을 살 바에는 M32를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날로그 콘솔을 많이 썼던 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서페이스의 페다수가 많아야 이건 좋은 콘솔이야 라는 선입관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거창한 거죠. 그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이 사람은 조금 할 줄 아는 엔지니어 아닌가 라고 간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다룰 때는 좀 사이즈가 큰 콘솔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콘솔로 넘어와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 콘솔만큼 아주 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페다수가 있어야 난 다룰 수 있어 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던 거죠. 저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디지코 SD7, 뭐 8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윙을 지난번에 한번 오퍼레이팅 하는 거를 윙을 가지고 좀 해봤어요. M32보다는 좀 더 크죠. 사이즈가 좀 크고. 근데 막상 제가 그 오퍼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 오퍼레이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시권 안에 그 페달을 모아놓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가시권이라는 것이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가시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기를 많이 움직이게 돼요. 예전에 아날로그 콘솔 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가 내가 실제적으로 컨트롤한 서브 그룹으로 많이 옮겨놓고 이 서브 그룹을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하거나 뭐가 필요한, 컨트롤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콘솔로 넘어오면서 레이어를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M32나 뭐 예전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만들지는 못했었죠. 그러나 이제 윙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라우팅을 걸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페이더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최근 나온 제품들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인 거죠. 대부분 VCA, DCA 이렇게 이제 리모트 쪽으로 관리하는 뱅크를 아니면 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서브 그룹을 또 만들어 놓고요. 또 출력 부분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고요. 출력 쪽에는 마찬가지 소스 쪽에다가는 각 그 레이어마다 그 소스를 구분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컬 쪽 레이어, 그 다음에 드럼 레이어, 아니면 이제 악기 또 인스트루먼트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는다는 거죠. 디지털 콘솔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그 레이어를 옮기는 것이 이제 확인하는데 레이어 움직이는 거 하나 두 개밖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레이어 움직이는 것이 정말 빨라졌어요. 제가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컨트롤하다가 드럼이 좀 부족하다 빨리 드럼 레이어 눌러가지고 거기서 조금 조절을 해주고 다시 인스트루먼트 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조절해주고 빨리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시권 안에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오퍼레이팅하는 이 가시권이 짧으면 짧아서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요즘 콘솔만 놓는 게 아니라 많은 장비들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RTA를 보는 어떤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또뭐 멀티 레코딩 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소스 플레이 하는 또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콘솔 하나와 플레이어, 소스 플레이어기만 다뤘다면은 요즘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솔보다는 대 장비들이 많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음향이 차지하는 데스크 크기가 너무 커져버린다라는 거거든요. 뭐 FOH야 뭐 그렇다 손 치는데 이제 모니터 엔지니어 쪽 같은 경우에 너무 크게 잡으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스테이지 옆에 뭐 조그만 공간 안에서 모니터 엔지니어가 많이 배치를 하는데 너무 사이즈가 커버리면은 그 위치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M32와 M32R은 좀 달라요. 뭐그 이유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디지털 콘솔에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알렌힐스죠. 실제 필드에서는 이 알렌 콘솔을 이제 고급 기종, 그러니까 저가 기종 말고 고급 기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디지코를 많이 썼다가 최근의 흐름은 알렌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은 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렌힐스의 홈페이지예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알렌힐스에서 하는 주력 콘솔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큐유, 그다음에 아반티스, 디라이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플래그십 모델은 디라이브죠. 아반티스가 최근에 이제 범용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많이 렌탈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콘솔인데 이 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위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상급 모델이라는 거죠. 방송국이나 대규모 콘서트장,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콘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요,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디라이브 콘솔의 페이지예요. 이제 프로덕트에서 보면, 이게 S 클래스라는 건 이제 더 이제 상급이죠. 이제 페다수도 많고 기능도 많은 것들. 서페이스 자체의 크기죠. 7000, 5000, 3000 이런 게 있고요. C 클래스는 거기보다 한 단계 낮은 제품인 거예요. 디라이브 C 시리즈가 클래스가 최근에 나온 것들이 좀 요즘에 좀 눈여겨보는 것들이 CTI 15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디라이브 CTI 1500. 자, 이런 제품이라는 거죠. 이런 콘솔이에요. 정말 작죠. 페다가 하나, 둘, 여덟 개에 12개 페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스 입력 쪽이고요. 이건 출력 쪽으로 되어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19인치 렉 정도 사이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캐리어에 움직이기가 좋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모델이, 1500 모델에서 변형을 한것 같아요. 이 모델 거의 비슷하죠. 이 모델이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 19인치 렉에 싹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기능적인 거는 제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데모 장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조금 소개시켜 줄 거고요. 인풋 센서티비티가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15니까 약 상급 기종이죠. 어떻게 보면 뭐 하모니 디스토션이 플러스 16dB 유 아웃을 했을 때의 0.0015%의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레이턴시가 아웃풋 레이턴시가 0.7ms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 컴팩트 콘솔 시장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는 크고 거창한 거, 이래야지만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관이 있었는데, 알렌힐스라는 콘솔의 대명사인 회사에서, 그거 거기다가 디라이브라는 플래시급 모델에서, 이런 컴팩트한 콘솔이 나왔다. 와, 요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M32나 저가 모델에서 M32의 컴팩트 버전의 M32R, 뭐 X32에서 컴팩트 버전의 X32R,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디라이브는 상급 모델이잖아요.
최상급 모델의 컴팩트 버전이 나왔다. 근데 그 가격이 싸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D라이브의 머신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코어 머신 자체가 동일한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고 서페이스는 좀 작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전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겠다.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모니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FOH 엔지니어도 이게 익숙해지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의 얘기는 뭐 이거가 좋다, 이거가 나쁘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음향의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다음번에도 이런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